안녕히 들어옴. 오늘의 백과는 제일 싼 것 대 제일 비싼 거 대결입니다. 먼저 아트박스에서 파는 제일 싼 슬라임, 짜잔, 핑퐁 지구 오락실 슬라임 2,000원입니다 아트박스에는 1,000원짜리 슬라임은 없고 2,000원짜리가 제일 저렴한 거였어. 오픈. 과연 댕댕할 것인지 부드러울 것인지. 근데 비주얼은 일단 좀 예쁜 것 같아. 갑니다. 약간 이 통곡의 느낌이 댕댕인데 지금? 아핫 문구점 슬라임의 그것이로구만. 바닥에 깔린 스팽클즈 따로 모아서 짜잔, 크런치 느낌. 이거 참 이쁘긴 한데 아쉽구만. 여기에 물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엄청 느낌 좋고 예쁜 슬라임 될 것 같아. 일단 비주얼 합격. 그럼 아트박스에서 가장 비싼 슬라임은 짜잔, 슬코 붕어빵 슬라임 13,000원입니다 붕어빵 봉투도 있어. 비싼 슬라임답게 안에 이거 속지가 있네. 붕어빵 점토를 여기 딱 넣어가지고 짜잔. 귀여워. 붕어빵 먹고 싶다. 나는 슈붕보단 팥붕. 슬라임 위에 이 팥시럽을 이렇게 올려주고 느낌있게 주문하신 붕어빵 3마리 나왔습니다. 쇼. 이쁘다. 붕어빵 과직. 이게 천사 점토가 아니고 약간 아이슬라임. 아니 아이클레이 느낌이다. 맛있는 붕어빵. 느낌 괜찮아. 잘 일어나. 슈슈슈슈슈슈슈. 와, 약간 달고나 슬라임 같기도 하고 훌륭하구만. 인터넷에서 파는 바켓 슬라임의 그것이야. 슈슈슈슈슈.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문구점에서 제일 싼 슬라임과 제일 비싼 슬라임은 무엇인지. 짜잔. 눈부셔 자체 발광 슬라임 800원입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거였고 제일 비싼 건 이거 빅 스트롱 슬라임 6,000원.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얘가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용량 차이가 이건 너무 많이 나는데? 얘가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건가? 아무튼 다람양 동네 문구점 기준 제일 저렴한 800원짜리 슬라임. 손끝에서 느껴지는 탱탱함. 그래도 나름 마블링 느낌 있어. 잘 늘어나. 잘 늘리면 잘 늘어날 것 같아. 조심조심. 이것 봐.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슬라임은 이런 슬라임대로 또 댕댕한 맛에 갖고 노는 재미가 있고, 아니면 슬라임 업그레이드 할 때 넣거나 뭐 여기다가 그런 거 넣어가지고 프로 유튜버 다람냥. 자, 다음은 빅스트롱 슬라임. 이게 느낌이 좋으면 진짜 완전 최고인데. 제발 댕댕거리지 마라. 이게 무슨 일이야? 부드러운데? 우와, 아니 이런, 우와 양봐, 양도 엄청나. 이런 가성비 슬라임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양이 진짜 차이 많이 나지. 와, 안 댕댕해. 쫀득쫀득해. 부들부들. 잘 늘어나. 부드러운 바풍. 쫀쫀해. 우와 이거 대박이다. 기포 소리. 무슨 일이야. 그럼 이번엔 말랑이 차례. 짜잔, 아트박스에서 제일 싼 말랑이 그리고 제일 비싼 말랑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얘는 못지고 얘는 스퀴시긴 해. 아무튼 말랑말랑한 애들. 야광이구만. 어떤 못지가 나올까. 오픈. 짜잔. 고슴도치. 내가 이거 얼마인지 얘기했나? 이거 600원. 사실 아트박스에서 1,000원 아래의 제품은 많지 않은데 이게 딱 있더라고. 600원. 귀여워. 3개 사왔는데 다 뜯어볼까? 오픈. 짜잔. 이게 뭐야? 공룡인가? 악어 같은 건가? 아무튼 이런 거. 짜잔. 뭐야? 애들만 나오지? 아니 배경도 파란색인데 파란 애들만 세 개가 나왔어. 역시 뽑기 금손 다람냥 좋은 건가? 짜잔, 크로미. 아니 이게 마이멜로디랑 시나모롤도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크로미가 끌리더라고. 크롬. 엥? 슉 차. 천천히 올라오는 요 느낌 너무 좋다. 크로미 색감도 너무 예쁘고 뭔가 퀄리티가 좋아. 이거 봐봐. 이거 크로미의 속눈썹 한올한올이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아주 귀엽습니다. 크로. 그럼 우리 동네 문구점 제일 저렴이 말랑이와 제일 비싼 말랑이는 짜잔. 이게 제일 비싼 거였어. 이거 2,000원짜리가 제일 비싼 거였어. 이거는 한 개에 500원. 몰랑냥 젤리. 일단 제일 비싼 거.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인데 슉. 안에 이렇게 하얀 색깔이 들어있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말랑이 그것의 그것이야. 슈슈슈슈슈슈슈슈. 근데 이거 팔을 늘릴 수 있어서 재밌다. 너 많이 어지러운가 보구나.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네. 500원짜리 말랑이. 이거 약간 엄청 찐득찐득해. 약간 찐득 젤리 같은 그런 느낌? 슉. 근데 뭔가 너무 귀여워. 이 말랑이 말고 진짜 고양이 핑크 젤리 이렇게 만지고 싶다. 나만 없어 고양이. 잉글. 자, 오늘은 아트박스와 문구점에 제일 저렴한 제품, 제일 비싼 제품 한번 가지고 놀아봤는데 의외로 진짜 이거. 이거 양도 아주 흡족하고 아주 슬라임 느낌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비싼 만큼 아주 느낌이 좋았고 약간 고양이 핑크 젤리 만지고 있는 것 같은 요 느낌. 요것도 아주 좋았어요. 말투 왜 이러지? 가격이 저렴한 거든 가격이 비싼 거든 내가 재밌게 가지고 놀면 그만이지. 이힉. 꿀잼이로구만.